평소보다 이른 시간 잠에서 깨어납니다. 밖에서 무슨 소리가 들려서 창문을 열었는데 공습경보 사이렌이 들리고 다급한 목소리의 방송이 반복됩니다. 모두 창문을 닫고 실내에서 대기하며 라디오를 들으라는 겁니다. 무슨 일인가 싶어 휴대폰을 봤는데 기지국이 잡히지 않습니다. 생각해보니 집에는 이제 라디오가 없고 차에는 있습니다. 주차장엔 가도 되나 살짝 문을 열었는데 옆집 아저씨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서울에 핵이 떨어졌대요. 서울에 핵이 떨어졌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는지 알 수조차 없습니다. 대통령을 포함한 모든 고위관료, 정치인, 언론사, 서울 사는 모든 사람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실감이 나지 않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라디오를 켰는데 북한의 담화문이 나옵니다. 핵의 발사는 담당자의 실수였고 담당자는 현장에서 즉결 처형됐다는 겁니다. 같은 민족으로서 통렬한 아픔을 느낀다는 말과 함께 사죄의 말이 이어집니다. 하지만 그 다음 말은 별로 친절하지 않습니다. 이 같은 북한의 사과에도 미군이나 한국군이 북한을 공격한다면 북한은 그 즉시 핵미사일 수백 발을 남한은 물론이고 LA, 샌프란시스코, 시애틀, 하와이 등 미국의 대도시로 발사하겠다는 겁니다. 남한에서 단 한 발의 미사일 발사 징후가 포착되거나 단 한 대의 전투기라도 북한 영공에 진입한 게 감지되면 그 즉시 핵미사일이 위의 도시들을 향해 발사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북의 담화문은 다시 친절해집니다. 북은 서울의 구조와 재건을 위해서 긴급 구조 인력을 파견할 의향이 있으며 안 그래도 방금 전에 방사능 오염물질의 확산을 막기 위해서 전문인력이 개성공단을 출발해서 파주로 진입하고 있으니 남조선 인민들은 스스로의 안전을 위해서 북조선의 전문인력을 혼란 없이 맞이해달라는 겁니다. 이러한 구호활동은 김정은 최고 영도자 동지의 인도주의적 차원의 결단이며 우리 민족끼리라면 이러한 국난은 충분히 극복될 수 있다는 말과 함께 담화문은 훈훈하게 마무리됩니다. 여러분이 이 방송을 듣게 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결정할 수 있다면 복수를 할까요? 물론 당장 복수를 해야겠다는 생각은 반사적으로 들 겁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피해는 이미 일어났습니다. 서울은 이미 사라졌고 사람들은 죽었습니다. 복수를 한다고 해도 죽은 사람들이 살아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복수를 하기로 하면 남은 사람들마저도 희생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번엔 내가 죽을 게 거의 확실합니다. 즉 복수로 얻을 수 있는 건 별로 없고 잃을 건 너무 많습니다. 얻을 수 있는 거는 복수했다, 정의 구현했다는 감정뿐이고 대신 그 감정을 느낄 수 있는 사람들도 죽습니다. 내가 잠시 흥분을 가라앉히고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일단 남은 사람들은 계속 살 수 있습니다. 우리 속담에 개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낫다는 말이 있죠. 그 말이 생각나지 않을까요? 죽는 것보다는 그래도 살아서 미래를 도모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보트를 타고 떠나던지. 근데 그 중국 쪽으로 가면 북송된다. 아니면 미군 헬기나 비행기에 매달리던지. 뭐든 당장 죽는 것보단 낫지 않을까요? 복수도 일단 살아남아야 가능한 거니까 말이죠. 허황돼 보이는 시나리오지만 우리 한국이 6.25를 겪고 전후 재건을 하던 1950년대에 구미 강국들은 이 문제에 몰두하고 있었습니다. 소련의 핵공격 위협이 커지면서 사람들은 핵이 이전의 재래식 공격수단과는 다른 특성이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한 대를 먼저 맞아도 다음 발이 기다리고 있으면 생각 없이 반격할 수 없다는 것, 내가 핵이 있더라도 반격할 때 망설이게 된다는 것, 그리고 상대는 그걸 알기 때문에 선제 공격을 할 수도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정치학, 경제학, 심리학 등 분야를 막론하고 수많은 학자들이 이 주제를 연구했습니다. 게임 이론에 기반해서 핵전쟁 방지를 연구한 토마스 쉘링은 훗날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하기도 합니다. 오늘은 많은 학자들이 독립적인 연구를 통해 상대의 핵공격을 저지하는 모델로 제시한 Doomsday Machine에 대해 얘기해 보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스티븐 핑커의 How the Mind Works에 나온 내용에 기반해서 만들었습니다. 이 책은 2003년 퓰리처상 파이널리스트에 올랐고 진화심리학에 기반해서 인간 마음의 작동 원리를 탐구한 책입니다. 핑커는 빌 게이츠의 최애 작가로도 알려져 있고요. 게이츠의 홈페이지에 가면 핑커와의 대담 영상이 꽤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Doomsday Machine, Doomsday Device라고도 불립니다. 이건 상대가 핵으로 나를 공격했을 때 내가 죽더라도 자동으로 작동해서 복수가 이루어지게 하는 장치입니다. 방사능 지진 기압 센서 등을 통해서 국토가 핵공격을 받았다는 게 감지되면 자동으로 작동하는 시스템입니다. 스탠리 큐브릭 감독은 이 Doomsday Machine을 영화로도 만들었습니다. 1964년에 나온 Dr. Strangelove 또는 내가 어떻게 걱정을 떨치고 핵폭탄을 사랑하게 되는 법을 배우게 되었는가 입니다. 영화 제목이 실제로 이렇습니다. 영화에서는 미국의 핵폭격기가 소련으로 출격합니다. 그런데 실제 상황이 아니라서 공격을 멈춰야 되는데 통신이 두절됩니다. 미국 대통령은 이 위기를 해결하려고 긴급회의를 소집하고 이 회의에는 미국에 와 있는 소련 대사도 들어옵니다. 그런데 소련 대사는 그동안 숨기고 있었던 새로운 사실을 밝힙니다. 소련에는 Doomsday Machine이라는 게 있다는 겁니다.
이 둠스테이 머신은 지하에 묻혀 있는데 소련이 공격을 받으면 기폭되어서 100년간 대기 중에 방사능을 퍼뜨려서 인류를 멸망시키는 장치라고 합니다. 즉 내가 죽으면 나만 죽는 게 아니라 다 같이 죽는다는 겁니다. 그런 장치가 있다는 것을 회의 참석자들은 믿을 수 없어 합니다. 그런데 이를 듣고만 있던 천재 과학자 스트레인지 러브 박사가 등장합니다. A moment please, Mr. President. 그는 이런 장치가 기술적으로 가능할 뿐만 아니라 소련 입장에서는 굉장히 지능적인 전략이라고 평가합니다. But how is it possible for this thing to be triggered automatically and at the same time impossible to untrigger? Mr. President, it is not only possible, it is essential. That is the whole idea of this machine, you know. Deterrence is the art of producing in the mind of the enemy the fear to attack. 즉 내가 죽더라도 혼자는 안 간다. 반드시 너를 데려간다는 걸 상대가 알게 하면 상대의 선제 공격에 대한 억지력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둠스데이 머신에는 두 가지 중요한 조건이 있습니다. 첫째는 반격의 자동화입니다. 둘째는 반격이 자동화가 돼 있다는 것을 상대가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기껏 둠스데이 머신을 만들어 놓고도 상대가 그런 게 있다는 걸 모르면 상대는 그냥 선제 공격을 하겠죠? 그게 영화의 상황입니다. 그래서 스트레인지 러브 박사는 소련 대사에게 묻습니다. Is that the whole point of the doomsday machine is lost? If you keep it a secret, why didn't you tell the world, eh? It was to be announced at the party congress on Monday. As you know, the premier loves surprises. 공격을 받은 쪽이 이성적으로 생각하기 시작하면, 즉 이성이 개입하면 이미 죽은 사람은 죽은 거고 여기서 더 확전이 되면 나까지 죽을 수 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서 반격을 안 할 수도 있다는 것. 그래서 반격은 자동으로 이루어져야 되고 인간의 개입으로도 멈출 수 없어야 된다는 것. 그래서 상대가 실수로 핵을 쐈다고 해도 진짜 미안한데 다음부터는 안 그럴게 라고 해도 아 됐고 우리도 이거 못 멈춰 우리도 미안 이렇게 반격이 자동적으로 무조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 그래야 상대도 두려움을 갖기 때문에 양쪽의 공포의 균형이 이뤄져서 상대는 실수로라도 핵 버튼을 누르지 않을 거라는 이 둠스데이 머신의 아이디어는 외교에서는 강자에 대한 약자의 억지, 상호 확증 파괴 전략의 개념으로 발전합니다. 저는 가끔 상호 확증 파괴라는 단어를 뉴스에서 보면서도 그 뜻을 몰랐는데 이 둠스데이 머신 이야기를 들으니까 그때부터 감이 오더라고요. 또 인간의 이성이 개입하기 시작하면 반격을 못할 수도 있다는 거에 확실히 주목한 사람이 있으니 바로 프랑스의 드골 대통령입니다. 드골은 미국의 약속, 너를 소련으로부터 지켜주겠다는 약속, 소련이 프랑스를 핵으로 공격하면 미국이 반격해주겠다는 약속을 믿지 않았습니다. 미국이 개입하면 미국 본토가 공격받을 수도 있는데 그걸 감수하겠다고? 그래서 드골은 미국이 진짜로 파리를 위해 뉴욕을 희생한다고? 진짜? 라는 유명한 질문을 던져서 미국의 반대파를 꿀먹은 벙어리로 만들고 핵 개발을 성공시켰습니다. 한국인으로서 이 둠스데이 머신 얘기를 접하면 뭔가 핵 보유 국가들의 속내를 듣는 것 같아서 기분이 이상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둠스데이 머신의 아이디어 자체가 내가 핵을 갖고 있는 상황에서 핵 공격을 받는 것을 염려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즉 미국 대통령이 본토가 핵공격을 당했을 때도 확전을 막기 위해서 혹은 인류 역사의 최악의 학살자로 기록되지 않기 위해서 핵을 쓰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걸 가정한 논의이기 때문입니다. 그 말은 본토가 아닌 곳이 공격을 받았을 때는 비슷한 고민이나 하겠는가라는 불편한 의구심을 갖게 합니다. 미국 본토가 아닌 곳에 살고 있고 좋든 싫든 방위의 상당 부분을 미국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현실에서 그리고 베트남, 아프간 등 결국 미국이 지켜주지 못한 경우도 있었다는 걸 잘 알고 있고 미국 내에서도 해외 분쟁에 덜 개입하자는 의견이 종종 나온다는 걸 알고 있는 한국 사람들로서는 불편하더라도 던져보게 되는 질문이 아닐까 합니다. 우리는 굉장히 막연하게 북한에 핵이 있어도 북이 남한을 공격하면 우리는 최첨단 전투기도 있고 또 미국도 있고 하니까 반격할 거다. 북한은 그게 무섭기 때문에 도발하지 않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나요?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 상대에게 핵이 한 발이 아니라 여러 발이 있기 때문에 첫 발을 맞아도 반격을 못할 수도 있다는 것. 첫 번째 공격에서 살아남아도 사실상 핵 인질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반격 옵션이 있어도 반격이 어렵다는 것. 그래서 첫째, 공격을 받는 즉시 누구도 멈출 수 없는 자동화된 반격이 있어야 된다. 둘째, 그 자동화된 반격의 존재를 상대가 분명히 알아야 된다. 그래서 핵을 쓰면 자기도 반드시 죽는다는 인식이 있어야 비로소 억지력이 생긴다는 둠스데이 머신의 아이디어가 저는 생각해보지 못했던 부분이어서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혹시 저처럼 모르고 계셨던 분도 있을지도 몰라서 오늘 소개해봤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